임플란트를 잇몸에 심는다고들 오해들 하시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잇몸 속에 숨어있는 잇몸 뼈에 심는 거죠. 뼈에 심는 거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동환 TV에 오랜만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아주 성사하고 여린 분이시죠. 미니시치과병원의 최진호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미니시치과병원의 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원장님 그 전문이 충치 쪽하고 임플란트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전문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네. 그런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래 하셨죠 벌써? 저도 이제 오늘 헤아려 보니까 네. 22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2년 동안 하셨어요. 예. 정말 전문가신데 그래서 저희가 그 딱 맞는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예. 네, 사실 임플란트 하면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가격도 다르고 또 하고 나서 결과도 다르고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임플란트 병원 제대로 찾는 방법입니다. 네. 임플란트를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신기 시작한 지도 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 마치 이제 평생 쓸 것처럼 저희도 기대하고 네. 수술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그렇지 못함을 슬슬 알게 된 거죠. 네. 임플란트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네.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실패라기보다는 네. 시간이 지나면 네.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과 의사를 만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체크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좀 업력이 오래된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새로 생긴 병원을 무조건 기피할 것은 또 아닌데 네. 병원의 의지가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 예. 네. 그러니까 업력이 오래된 병원은 쉽게 옮기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믿을만할 것이고 네. 새로 생긴 병원마저도 네. 그 의료진의 철학이 네. 열심히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 이후에 후 케어까지도 책임질 의사가 있는 네. 그 의지가 있는 또 그리고 실력과 경험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곳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검진도 받아야 되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상황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진을 받으시기를 네. 저희가 권하고 그때 정기검진 할 때 엑스레이나 주변 잇몸 상황들을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하면 잇몸 치료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있다면 더욱더 짧은 기간 내에 추적 관리를 해서 네. 이후에 네.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도 준비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력이 오래되면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환자들을 계속해서 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예, 예. 그런 의지가 있는 병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야, 그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 네. 병원 선택에서 고려할 좀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이거는 사실 환자분들이 다 알기는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요. 네.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를 쓰느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부터 쭉 써온 임플란트를 오늘 인터뷰 자리를 위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꽤 많은 브랜드와 제품을 썼더라고요. 많아요? 그렇게 종류가? 종류가 제가 쓴 것만 해도 이미 10가지는 넘고요. 써온 것들이.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국내에만 수십 개의 회사가 있고 각 회사마다 몇 개의 라인업을 갖고 있으니까 임플란트 뭐 디자인이나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서 나누자고 하면 거의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들이 네. 때때로 과거에는 수입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점차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그 임상 데이터도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네. 쌓여있기 때문에 믿을만하게 됐어요. 근데 네. 과거에 수입이 잘 되던 제품들이 네. 아쉽게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수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임플란트가 사용하다 보면 어느 일부 부품이 망가지거나 그렇죠.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꼭 맞는 부품을 제때 수입을 못해서 조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회사에 따라서 직접 본사에 연락해서 수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호환되는 제품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도 좀 오래된 회사에 규모가 있고 그런 회사에 좀 베스트셀러 제품을 저는 선택하고자 해서 그런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을 잘 다루는 병원인지. 예, 예, 그렇죠. 네, 그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나중에 또 AS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정말 임플란트 병원을 선택할 때 네. 체크포인트 세 번째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 환자의 스스로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임플란트를 잇몸에 심는다고들 오해들 하시는데 정확히 네. 말씀드리자면 네. 잇몸 속에 숨어있는 잇몸 뼈에 심는 거거든요. 뼈에 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뼈의 어떤 폭, 그다음에 두께, 뭐 그다음에 높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 진단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3차원 영상 진단이 가능한 CT가 구비되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요새는 그런 콤빔 CT가, CBCT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네. 그런 병원들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병원을 선택할 때 체크포인트. 네. 이거는 체크포인트라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좀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좋겠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일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임플란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네. 많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이따가 또 몇 년 지나면 네.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 당시에 기록을 좀 남겨놓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문서로 받아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가끔 분실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해서 그런데 요새는 다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에 네. 진료 기록부나 네. 적어도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를 사용했는지를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간혹 그 병원이 없어지더라도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없어지더라도 그와 유사한 제품, 네. 호환되는 제품 또는 그 회사의 제품을 구해서 어떤 처한 위기를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이건 꼭 환자분이 스스로 예, 예. 네, 내가 어떤 걸 받았는지를 예, 예.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꿀팁 말씀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해오시고 22년 차 네.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최진호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해야 되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실 때 기대하시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긴 걸로 압니다. 뭐 어떤 분들은 평생 가지고 갈 거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사들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여러 잔소리를 좀 드리는데 임플란트는 다행히 치아하고 달라갔고요. 이게 썩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풍치는 옵니다. 예, 그래서 풍치가 오게 되면 자연치아가 그렇듯이 임플란트 주변 뼈들도 녹아내리게 되고 때때로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할 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렇죠. 예, 없어진 뼈를 다시 복구해야 되고 네. 그런 자리에 뼈 이식도 해야 되고 네. 그 자리에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걱정이 많아요. 건강한 뼈에 심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풍치가 오지 않도록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잘 관리해주고 네, 아쿠아픽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연 치아보다는 양치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리 요령도 잘 교육 훈련 받으셔가지고 스스로 잇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초 목표인 네. 평생 임플란트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아,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장님께서 사실 외모와 다르게 굉장히 네. 섬세하신 분입니다. 우리 최진호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해온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병원 선택하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질문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